필요하십니까? 들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1세기 크레인 정팀장입니다. 이번 현장은 서산 대산읍에 위치한 현장입니다. 현재 1200톤 크레인의 메인 붐을 앞으로 조립하기 위해서 크레인 상부를 180도 스윙해놓은 상태입니다. 메인 붐을 실은 트레라가 드론에어 적당한 위치에서 메인 붐을 받치겠습니다. 메인 붐의 아웃트리거를 펼쳐서 메인 붐을 지지합니다. 메인 붐이 서서히 들리고 있습니다. 메인 붐을 지지한 후 트레라가 빠져나왔습니다. 1200톤 크레인 본체와 메인 붐 부팅 시작합니다. 메인 붐이 지지되어 있고 크레인은 앞으로 전진합니다. 저는 크레인 위에서 신호를 하고 있고 아래쪽에서도 신호를 해주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크레인의 센터와 메인 붐의 센터가 맞아야 하기 때문에 크레인 기사님과 신호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진했다 후진했다 천천히 센터를 맞춰가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전진하면서 메인 붐과 본체가 간섭되지 않는지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진행하면 메인 붐의 가이드와 본체가 닿겠습니다. 메인 붐 아웃트리거를 이용해서 메인 붐을 더 들어올린 후에 통과하는 모습입니다. 잘 통과했네요. 메인 붐과 본체를 연결하는 4개의 커다란 핀이 있습니다. 이 4개의 핀 자리가 맞춰질 때까지 크레인 본체가 전진하여 자리를 맞추도록 신호합니다. 그중 상부 쪽 2개의 핀 위치입니다. 핀이 구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메인 붐을 낮춰줍니다. 핀이 체결될 수 있는 높이까지 낮춰주고 유압을 이용해서 핀을 밀어 넣어줍니다. 메인 붐을 조립한 후에 후크까지 장착했습니다. 이 상태로 크레인 세팅 위치까지 이동합니다. 철판을 깔고 그 위에 아웃트리거로 크레인을 받쳐 세팅합니다. 서비스 크레인으로 웨이트를 쌓아준 뒤 웨이트를 장착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이드를 펼쳐주게 되면 1200톤 크레인 조립 완료입니다. 작업 당일입니다. 작업을 위한 붐을 세팅 중이며 이번 작업에서는 붐을 100% 다 뽑은 55m 세팅입니다. 다음으로 가이드를 세팅합니다. 가이드는 메인 붐 작업 시 한쪽 날개당 20도씩 벌어집니다. 1200톤 크레인 작업 준비 완료입니다. 자, 오늘 들어올릴 물건입니다. 물건의 무게는 93.5톤입니다. 가이드 회전 시 건물 터치에 주의하면서 물건을 인양하는 방향으로 스윙합니다. 물건을 인양하는 데 사용된 슬링 벨트는 안전작업 하중 30톤으로 벨트 한 가닥에 30톤의 무게를 견딜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벨트와 벨트 사이에 노란 물건이 보이시나요? 스프레더 빔 또는 스프레더 바라고 보는 이 부분은 길이가 길거나 너비가 큰 물건을 인양할 때 안전한 줄거리 확보와 하중의 분산을 위해서 사용하는 줄거리 보조 용구입니다. 가이드가 철골에 닿을까봐 아슬아슬합니다. 따라서 작업 시 주변 환경이나 상황을 항상 지켜봐야 합니다. 물건에 벨트를 걸어 인양할 준비합니다. 물건을 천천히 들어올리기 시작합니다. 93톤의 물건이 번쩍 들렸습니다. 다시 내려가는데요. 알고 보니 물건 제조사에서 검수를 위해서 다시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검수 후 본격적인 물건 인양 및 설치를 시작합니다. 설치 위치는 뒤에 보이는 철골 구조물 안쪽입니다. 건물을 넘기기 위한 높이까지 계속 올립니다. 93톤의 큰 물건도 1200톤 크레인 앞에서는 꼬마 물건이 되었네요.
구조물을 넘기기 위한 높이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이후 천천히 스윙하기 시작하는 1200톤 크레인입니다. 철골 기둥 사이로 분대가 들어갈 것입니다. 자칫 분대가 구조물에 터치될 수도 있는데요. 크레인 작업 전 프로그램 시뮬레이션을 통해 폼이 터치되는지, 작업 반경 내에서 물건 인양 능력이 어떤지 등 사전에 모두 확인 후 작업하기 때문에 작업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설치 위치까지 붐이 다운된 모습인데요. 붐이 터치되지 않고 무사히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물건이 설치되었습니다. 오늘의 작업은 이 물건 하나를 설치하는 작업이었습니다. 1200톤 크레인이 물건 하나를 설치하는데 작업전 검토, 크레인 설치 등 지금까지의 과정들에 많은 노력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200톤 크레인의 다음 작업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21세기 크레인은 항상 안전하게 작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1세기 정품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